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까리고추 요거를 알뜰 코너에서 살게 팔길래 제가 좀 사왔는데요. 많이 시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꼭지만 시들한 거는 먹을 수 있어요. 속이 하얗잖아요. 속이 까마면 오래된 거거든요. 팔다가 끝이 시들면 잘라서 팔고 여기서 또 시들면은 이렇게 잘라서 팔겠죠. 싸게 파니까 반값에 그 맛으로 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는 이렇게 사셔도 괜찮은 게 속이 씨가 하얗면은 오래된 거 아니니까 볶아서 드시면 돼요. 까리고추 멸치볶음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다 따줍니다. 따준 다음에 요거를 씻어서 오겠습니다. 까리고추는 제가 다듬어서 씻어왔고요. 한 200g 정도 되는데 그러면 주먹으로요. 자, 크게 한 두 번 잡았습니다. 기름을 넣어주는데요. 기름은 한 스푼 정도만 넣어줍니다. 자, 이제 볶아주는데요. 까리고추와 멸치는 따로 볶으셔야 돼요. 멸치와 까리고추가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에 같이 볶으면 돼요. 서로가 익는 시간대가 틀리고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까리고추를 먼저 이렇게 볶아서 익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멸치를 넣고 볶을게요. 이렇게 볶으면서요. 이럴 때 뚜껑을 살짝 덮어서 그걸 익혀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뚜껑을요 살짝 덮었다가 오래 두시면 안 되고요. 불은 낮춰서 약불이고요. 이렇게 해서 살짝씩 고추를 익혀줄게요. 불을 낮춰서 하면 잘 안 타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을 여기다 물을 살짝 넣어서 고추를 익히기도 해요. 풋고추 볶는 냄새가 맛있게 나야 되거든요. 일단에 물 반잔이고요. 생간장 두스푼입니다. 이렇게 섞어요. 그리고 여기다 부어줍니다. 이렇게 부어준 다음에 이걸 졸여줄게요. 졸여줍니다. 이렇게 간장이 이제 졸여졌으면요 국물이 줄은 다음에요 이거는 이렇게 그릇에다가 따로 담아주겠습니다. 기침 타월로 간장 묻은 거를 이렇게 좀 닦아주겠습니다. 정도. 자, 한 스푼, 자, 두 스푼 정도. 그리고는 멸치를요. 저는 오늘 지리 멸치를 쓸게요. 그러니까 멸치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종이컵 한 컵, 반 컵도 쓸게요. 그러면 멸치는 종이컵 한 컵 반을 쓰겠습니다. 볶아주는데요. 멸치가 고소한 냄새가 날 때까지 볶아줍니다. 멸치 사이사이에서 기름이 바글바글 거품이 일듯이 이렇게 볶아지거든요. 그렇게 이거를 아주 많이 볶아줘야 됩니다. 멸치가 고소하게 볶아줘야지 음식이 멸치 볶음이 맛있거든요. 한참을 볶은 다음에요. 이렇게 들어보면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요. 자, 그 정도로 볶아주셔야 돼요. 이게 기름이 좀 넉넉히 들어가야 멸치가 맛있게 볶아집니다. 기름 너무 안 들어가면 멸치가 더 짜져요. 더 짠맛이 나고 그렇거든요. 오늘 고추에 이미 간을 했기 때문에 따로 이 멸치에는 간을 안 합니다. 멸치만 고소하게 볶아지면 다른 향신료는 안 넣어도 있죠. 맛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고소하게 볶아줄게요. 자, 이제 거의 갈색이 나기 직전까지 볶아주고요. 그리고는 내가 넣어줍니다. 다 됐거든요. 이제 불 끌게요. 나서는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넣어주겠습니다. 오늘은 물엿입니다. 물엿을 두 스푼 넣어줍니다. 지금 불이 꺼진 상태에서 섞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멸치가 딱딱하게 엿이 됩니다.
이제 다 됐고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볶아졌고요. 아, 멸치를 초록빛의 아주 예쁜 색으로 보고 싶으시면 간장보다는 소금이 낫고요. 근데 맛있게 하시고 싶으면 소금보다는 간장이 낫습니다. 까리고추 멸치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